씩은 한다 이렇게 해서 되게 예쁘게 나온다 야. 원룸이야 원룸? 원룸이야 아~ 꽃집이 집이야 꽃집 먼저 온다 다 목이 안 들어요? 목이 없어 아니야 우리 지은이 자취방이야 나 여기서 어? 안 살아 여기 누가 지은이 자취방? 지은이 자취방이야 이거 왜 안 닫혀? 열쇠 열쇠 그 위에 아 이거? 위에 뚜껑 닫아졌어 응. 아 이거 지은이 집이에요? 야 이거 지은이 집이라구나 근데 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삐쳐 그러지 그 언니 어디 살아? 나? 나는 돌게돌이 인생 안다 지금 이 집 오늘 이 집 위에서 신세를 집어 이루면서 살지 야. 지은이 어디 갔어요? 지은이 태학 갔지? 공부하러 여기 월세 45만원 아 보증금이야 보증금 보증금 700에 45만원 아이 45 마음 나서 그니까 45 아휴 그렇게 삽니다 잘 살고 있네 뭐 있어요? 야 돼지같이 나나? 원래 돼지잖아 언니 백돼지 됐다네 지금 응? 아니야 백돼지 됐어 뭘 먹자 언니 아니 나가서 먹자 그니까 나자 뭐 한 잔 마실래? 뭘 마셔 차 갖고 왔는데 아니 너네 집 쪼글러 가서 우리 집 쪼글러 가서 마시자고 쪼글러 가 목동이 목동이지 여기 응 야 이거 되게 멀다 한 시간 반 걸리지? 두 시간 두 시간? 오 진짜? 응. 두 시간 왔으면 내 지금 이야 차 막혀서 딱 막히는 시간이야? 응 어 우리 지원장이 그죠? 그래 대학 1학년이에요 지금? 어? 대학 1학년? 2학년이야 대학교 2학년 야 요즘은 야 그래도 야 유튜브도 찍고 어, 난리 났다 보게? 지 자식 자랑하느라고 좀 난립니다 이게 자식 자랑할 게 없다 내 자랑할 게 나는 없어가지고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야야 씨 하지마 TV에서 배우는 법이야 사랑 요즘은 여기 유행 가가지고 저는 토론했거든 이현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현이시라고 이다 그냥 하지마 왜 이는 왜 틀린 기요? 당연하지 나쁘다니? 이가 아니라는데 이거 야 이라고 그러면 그 말이야 Where are you from? 영어로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어. Easy for most people to answer. South Korea, United States. 그렇게 사람할 게 없어. Unfortunately, many people struggle with answering in English. Today, the main focus of my speech is about North Korean children who are born in third countries. 오 마이 갓 언니 이렇게 할 수 있어? 못한다 나는 죽어도 죽을란지 살란지도 못하지 내 어떻게 아니 죽을란지 살란지도 모른다 뒤통수 세로 모르지 I will tell you my story and invite you to join my mission 아니, 그거 유행, 그거 to raise awareness about North Korean children born in third countries 그거 가시나로 보내느라고 내 씨배 돈 얼마 들었어? 얼마 들었어? 영어 학원 간 것만 해도 내 300 들었다 조금 들어갔네 300 내 버셔 할게. 아야, 싹다 치. 자, 여러분 들었습니까? 영어 학원비 300만 원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니한테 혼자서 이렇게 가열차게도 아기를 한부모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가열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조용히. 조용히 안 살아도 네 조용할 수 없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얼었어요. 야, 아직까지 잘 그릴 때. 어쩌다가 이게. 네. 여러분들의 들핀 개성 아락입니다. 오늘 제가 반만 년 만에 언니네 집을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태국에서부터 하나원 국정원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까지도 인연이 닿아서 남북하나예술단 또 초창기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게 연이 닿았는데 우리 몇 년 만에 보죠? 1년 됐나? 1년 반. 1년 반 만에 지금. 네. 서로서로 바쁘다니까 뭐. 그치? 네. 요즘 어떻게 살기 바쁩니다. 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십시오. 뭐라고? 나도 탈북민이고 그냥 애를 기르는 엄마입니다.
네, 한부모로서 아무래도 이제 너무 또 당황하시니까 제가 아무래도 대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부모이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따님을 예쁘게 키워가지고요. 그때 올 때 당시에는 따님이 정말 어린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유학까지 가고 있고 영어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그 유창한 영어를 가지고 탈북민 엄마의 사연을 유창하게 영어로 말을 하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장학금도 많이 제가 좀 끌어다가 막 이렇게 주고 싶고 막 이러고 싶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네. 어쨌든 다 살기 바쁘고 만나지 못하는 그 세월이 사실 나도 뭐 돈 버느라고 힘들었고 서로서로 다 바빴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반갑긴 한데 어리버리하네요 그냥. 어리버리하고 그냥 항상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삽니다. 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총무님이셨는데 나이가 그게 그래도 조금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전에 있었던 모든 그런 전에 같이 19살 때는 똥 굴러가는 거 봐도 웃는다는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점점 웃음이 없어지더라고. 이게 바로 자본주의인 것 같아요. 나를 봐야 되구나. 나를 보면 안 웃겨요? 나 웃기지 않아? 아니요. 웃기긴 한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제가 기를 잊어먹었어요. 어다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막 가지고 저를 데리고요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와서 결국엔 제가 내비를 켜고 왔습니다. 동네길을 잊어먹었어요. 동네길을. 야 세상에. 시장에 나가서 언니랑 같이 오뎅을 먹고 지금 이렇게 오는 길인데 대박이야. 대박이다. 이게 바로 건망증인지 뭐 치매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따님을 키우면서 곤란한 점. 곤란한 점이라는 건 항상 있죠. 어떤 부분이 제일 곤란하죠? 첫째 뭐 대화소통도 어떨 때는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북한에서 뭐 배우지 않고 그냥 운동만 하다 보니까 좀 남자처럼 툭탁툭탁 한다는 게 있을까? 그래서 네. 예쁘게 기르고 싶은데 예쁘게 못 길러요. 솔직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시작되다니까 애를 뭐 예쁘게 기를 수도 없고 그냥 뭐 전투적으로 기르죠 그냥. 네, 북한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우리 박세진 언니. 네, 대한민국에서 따님을 정말 예쁘게 키우고 싶지만 그렇게 키우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에서 그런 고난이 있다. 자, 두 번째 곤란이 있다면? 세대 차이? 세대 차이? 자, 또 곤란이 있다면? 셋째. 뭐, 아, 근데 사실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면 경제적인 문제겠죠?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겠죠? 제일 솔직히 이런 말은 되게 말하면 되게 예민한 문제지만은 항상 경제적인 문제라는 게 딸내미가 대학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 와서 애들이 북한 애다 보니까 되게 지원도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지. 근데 애가 영어를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뭐 죽으란지 살라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얼마나. Where are you from? This is a question that's easy for most people to answer.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Canada. Unfortunately, many people struggle with answering it easily. Today, the main focus of my speech is about North Korean children who are born in third countries. I will talk a bit about what is known about North Korean children born in China and what are something we can do to help them. I will tell you my story and invite you to join my mission to raise awareness about North Korean children born in third countries. 저는 솔직히 올 봄에까지도 이 친구가 정말 그렇게 유창하지 않았던 영어 실력이었는데 유창한 실력을 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고 저도 뭐 새갑지 않게 그렇게 애가 뭐 솔직히 엄마처럼 살지 말라는 게 저는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항상 엄마처럼 살지 마라 그냥 엄마처럼 엄마를 배우기 싶어서 배워 아니 공부도 못했어요 공부머리가 안 됐으니까 근데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난 딸을 낳았으니까 나는 행복하긴 한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혼자서 살다 보니까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죠. 주변에서 저는 사실 제가 한부모 관련한 민간단체 사업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여러 해째 해오고 있지만 우리가 언론에서 혹은 주변에서 이렇게 커다랗게 드러내놓고 이런 활동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복지 전공을 하면서 이걸 실질적으로 조사 분석 이런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언론에 안 나가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서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좀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보고, 왜냐면 저도 다 그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이 다 힘든 건 있겠어요. 근데 특별히 탈북민들이 데리고 온 애들 중에서 중국 애들도 있고 한데 소통도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애들이 딸님이 다니는 학교에 가보면, 전에 다니던, 지금 대학교니까 전에 다니는 학교 가면 애들이 소통에서부터 조금 우울증도 있고, 어제 그저께 딸내미 친구가 와가지고, 걔는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인데 같이 숙소에 있는 애인데 중국 애래요. 근데 애가 좋은 걸 안 하고 담배도 피우고 아마 기르나 봐요, 애가. 근데 이제 나이가 16살이 나는데 솔직히 그런 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부모된 심정에서. 그래서 이게 제 삼국에서 온 애들도 조금 더 돌봐줬으면 하는 그런 게 나는 바람이에요. 저도 뭐 힘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나는 얘기라도 중국말이라도 할 줄 아니까 애들한테 보듬어 주고 이러고 싶은데, 뭐 솔직히 그런 조건까지는 안 돼가지고. 그래, 조금 우리가 조금 힘을 써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조금씩 보듬어 주면 더. 딸님이 뭐 이번에 유엔 가서 발언한 것도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온 애들도 북한 뭐 여성들의 자녀잖아요. 여기 왔으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이 글로벌 시대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했으면 좋은 게 나는 바람이에요. 딸내미는 이미 잘 혼자서 잘해요. 나는 걔를 뭐 그냥 개구리도 키운 것 같은데. 당신도 혼자 잘했었고, 우리 같은 하나원에 나올 때는요 굉장히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우리가 매 사람마다 자기 잘하는 그 컨셉이 있습니다. 그 컨셉에 맞게 훌륭한 그 리더의 위치에서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잘해나가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고, 한 점의 티 없이 부끄러움 없이 자식들한테 그러한 세상을 함께 물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